이걸로 옵니다. 누가 나부터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더 콘서트. 그렇지. 비긴즈. 오늘은 비긴즈 하네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고 더즈죠. 왜 더즈가 들어가는 이유는 그게 시작된다. It begins하고 똑같은 원리. 그러니까 he, she, it이면 does 들어가는 거. 자, 그렇다면 묻는 말첫 단계. 그렇죠. Does the concert begin? 오케이. 그렇다면 얘 이제 써먹을 거니까 복사해 놓고 문장 완성. 그렇죠. What? 아이고, 선생님 마음이 급하니까. What time? 그렇죠. 그래서 콘서트 몇 시에 시작됩니까? What time does the concert begin? What time does the concert begin?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면 선생님 알려드릴까요? 우리말로? 오케이. 오늘 저녁 7시에 그것이 시작된다. 였습니다. 그럼 누가 다부터 시작해야죠? 그것은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이렇게 하죠? 그렇죠. 다시 it begins 소환됐네요. It begins. 그렇지. At 7. 그렇지. 자, 그래서 해리야, 이런 능력이 필요한 거야, 이제. 됐습니까? 오늘 저녁 7시에. 자, 오늘 저녁 7시에를 딱 듣고, 한글로 듣고, As 7 this evening이 튀어나오도록 연습하자. 그게 소리 내면서 선생님이 연습하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It begins at 7 this evening. 오케이. 훌륭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너 그거 점심 먹고 나서 시작해야만 돼. 이건 뭐 대답하는 거니까 바로 가볼까요? 그렇죠. After lunch. You should begin it after lunch.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it이 뭐 대신 왔는지 기억납니까? Your homework 대신 왔어요. 너의 숙제. 너는 너의 숙제를 점심 먹고 나서 시작해야 돼. 그 다음에 after lunch란 대답을 듣고 싶어서 묻고 답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after lunch란 대답이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제 숙제 언제 시작해야 돼요? 너의 숙제를 점심 먹고 시작해야 돼. 그래서 when I begin. 그렇죠. 오. 예, 선생님 뭐가 느껴지냐면 해리가 되게 어려워했는데 이제 훨씬 전보다 훨씬 실력이 나아지는 모습이 집에서 소리 내면서 분명히 연습을 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거예요, 그거. 오케이, 그래서 제 숙제 언제 시작해야만 할까요? When should I begin my homework? 너는 그것을 점심 먹고 나서는 시작해야 돼? 해리가 생각할 때도 소리 내서 연습하는 게 효과가 있나요? 오케이, 꾸준히 하도록 하세요. 점점 어려운 덩어리들을 익히게 될 거예요. S7 this evening 이런 것보다 더 어려운 덩어리 만나면 지금 S7 this evening 이거 할수 있으면 나중에 더 어려운 덩어리들도 익힐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계속해서 너 영어 말할 수 있니? 뭐 바로 갈까요? 차근차근 갈까요? 차근차근? 오케이. 그러면 누가 다?
말하다. 오케이. 이 친구는 생각이 안 나네요. 오케이. 다음. 제가 여기 앉을 수 있을까요? 바로 가나요? 차근차근 가나요? 바로. 그래서? 그렇죠. 제가 여기 앉을 수 있을까요? Can I sit here? 그랬더니, 예, 앉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앉을 수 있을까요? 그래, 너는 앉을 수 있어. 됐습니까? 내가 앉을 수 있어? 그래, 나는 앉을 수 있어. 아니죠, 이건. 됐습니까? Yes, you can. 뒤에 생략된 말이 sit here. Can I sit here? Yes, you can sit here. 허락받는 표현이었습니다. Can I sit? Here. 오케이, 계속해서. 그래, 나 그거 이해할 수 있어. Yes. 언더스탠드 오케이 언더스탠드가 무슨 뜻이에요? 하다시니까 양념씨 뒤에 하다시 넣어야죠. Yes, can understand it. 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너는 그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니? 라고 물었죠? 너는 그 문제 이해할 수 있니? 너는 이해할 수 있니? Can you? 그렇죠. 더 problem. 오케이. 그래, 넌그 문제 이해할 수 있니? Can you understand the problem? 그래, 나 그거 이해할 수 있어. Yes, I can understand it. Yes, 안녕히 I can 가세요. understand 수고하셨습니다. it. 오케이, 그럼. 어, 바로 나오네. 뭐였더라? 그렇죠. Can you understand the problem? Yes, I can understand it. Can you understand the problem? 오케이, 아니야. 난 그렇지 않고. 자,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너는 중국어를 하니? 여기다가는. 오케이, 너 중국어 하니? 너는 중국어 한다? 말하다. 기억이 안 나요, 아직도? 힌트는 예로 시작하는데요. 오케이, 말하다가 생각이 안 나요. 자, 어? 바로 나와버리네. 그렇지. 너는 말한다. You speak.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하다시 두. 오케이. 그럼 묻는 말? 그렇죠. Do you speak? 그러면 문장 완성. 그렇죠. Do you speak Chinese? 그랬더니 대답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고, Chinese. 그 다음에, I speak Korean.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전에,
너 영어 할수 있니는? 너는 영어 할수 있다는? 자, 바로 갑니까? 그렇죠. Can you speak? 그렇죠. 이거였죠. 기억나십니까? Can you speak English? 그랬더니, 할수 있고, 난 프랑스어까지 할줄 알아. 캔 스피크 잉글리쉬 그다음에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프랑스 할수 있다 양념 뿌려줘야지 그렇죠 I can speak 그렇죠 프렌치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Okay. Can you speak English? Yes, I can speak it. I can speak French too. Okay. Okay. 보자. 이 정도 하면 된것 같고요. 한번더할 거예요, 이 작품을. 됐습니까? 자, speak처럼 이렇게 있는 거 최대한 줄여보세요. 됐습니까? speak 오늘 깜빡했는데.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소리 내서 꼭 말하세요. 수고했습니다.